우리 청장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경력을 자세하게 써달라고 했는데 요거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당신 지금까지 직업이 몇 개인 줄 아냐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하면 제가 대꾸를 안 합니다. 몇 개 빼먹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쓴 거는요. 그 제가 기자 생활도 하고 그 또 이렇게 비즈니스맨도 하고 2대1리 창업자 뭐 기자라기보다 그 비즈니스맨으로 했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좀 있었는데 그 열린우리당 때 이렇게 그 영입 때 들어갔다가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에 있다가 떠났는데 그때 이제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한번 좀 바꿔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여기 이러한 경력이 제가 블록체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차차 설명드리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뭔가에 대해서 요, 뒤로 넘기려면 요걸 누르나요? 아, 거꾸로 눌렀구나.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뭐 미술 평론가는 아닌데요.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인데 여기 요 비너스가 이제 블록체인이고 요 옆에서 바람을 불고 있는 사람이 그 저희 블록미디어나 아니면은 정부나 지방정부나 요렇게 그 블록체인 옆에서 지원하는 게 그 요 그림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가졌는지는 그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비트코인 얘기를 할 텐데 비트코인이 이미 원시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돈입니다. 저 돈 가지고서 다닐 수 있겠어요? 못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저게 돈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능했냐는 방법이 비트코인이 돈으로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궁금증을 일단 만들어 놓고 제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2대1리 비즈니스맨을 했고 경제기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대1리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를 내보내는데 네이버가 돈을 벌고 신문사들은 돈을 못 법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를 보기 위해서 포탈로 들어가는데 모든 돈은 포탈이 다 가져가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이거 비즈니스맨 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을 바꿀 수는 없는가? 그 여러분들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뭐 플랫폼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이 정보를 갖다가 싸게 이렇게 세상에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급하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 되면 좀 더 평등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먹는 구조. 이 구조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아시죠? 그때 뭐 미국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이 그 모기지론을 갖다가 파생상품화 시켜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래서 금융이 수학화돼갖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단계에서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100인데 금융으로 뭐 200원 300원이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금융자산이 상환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 금융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의 주식을 팔고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네들의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휘발유 값은 1달러가 그대로 1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이 되니까
기름값이 두 배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잘못은 저놈들이 했는데 고생은 우리가 하지?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해결할 방법이 없냐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달러를 누구나 쓰고 있는데 여러분 뭐 300년 400년 동안 그 지구의 패권을 유지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미국이 그러면은 만일 힘이 약해져서 유럽으로 간다. EU가 그래서 통화를 또 통합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와 거기에 따른 이득을 시니어리지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니네들이 믿어주면 나는 종이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달러가 뭐 몇억 달러가 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몇조 달러는 곧바로 미국이 종이를 주고 외국에서 쓴 재화나 외국에서 사들인 어떤 서비스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 미국은 종이를 준 거거든요. 옛날엔 금이 그걸 갖다 뒷받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닉슨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이 그 배를 가지고 달러를 싣고서 미국으로 갑니다. 금으로 바꾸려고. 미국이 금을 안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갖다 이 종이를 갖다 주고 금으로 받아와야지 하고 가니까 그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시킵니다. 그 뒤부터 달러는 그냥 종입니다. 금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그 권한을 누리려고 EU도 싸우고 있고 지금 중국도 위안화를 갖다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찍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달러인데 근데 그 변환기나 위기가 오면은 저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잘못은 미국이 했는데 고생은 우리가 하지. 아까 첫 번째가 그거고 그 왜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돈은 네이버가 벌지. 그럼 네이버로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뭐냐면 현대의 모든 거는 신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와가지고 구청에 와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띄잖아요. 그리고 등기소 가가지고 그 등기를 띕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기구, 중앙 신뢰 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관공서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에콰도르에서는 관공서를 못 믿습니다. 권력을 잡은 군부가 자기 친구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바꿔버려요. 여기는 블록체인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신뢰받는 공공기구 아니면 신뢰받는 기업 이런 것들이 권한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의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인으로서 제가 이데일리를 했을 때 굉장히 빨리 성과를 내고 그래서 그 성장을 빨리 했어요. 근데 그 미디어라는 건 여러분 뭐 매일경제든 뭐 MBC든 세계 인류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은 뉴스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나오는 뉴스가 기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의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예컨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미디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블록체인 미디어는 미국 기업하고도 경쟁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다루는 상품이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나오는 모든 기술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은 큰 것들은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데일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다가 접었던 어떤 글로벌 미디어 세계적인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드는 꿈을 후배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다. 제가 만들진 못하더라도 그래서 요 세 개의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드리냐면은요, 블록체인 기술이 뭐다 이런 거 많이 설명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블록체인이 비너스라면은 여기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미디어는 그 옆에 있었던 제피로스라는 그 서풍의 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태어난 비너스를 바람으로 이렇게 훅 불어서 육지에 착륙시킨 거거든요. 그 비너스가 바다 위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피로스와 그 제피로스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에는 모든 것들이 중앙에 신뢰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장부에 내가 100원이 있는데 얘한테도 100원을 보내고 쟤한테도 100원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날 믿어, 얘는 100원만 보낸 거야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은행이 없이도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을 보내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신뢰가 없는 신뢰 기술입니다. 근데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장사를 나갈 때 너 나 믿지. 근데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없어도 기술로 그 믿음을 갖다 보장해 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면 중앙 신뢰 기구가 있고 누군가가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어가지고 그 신뢰를 갖다 담보로 해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이라든지 은행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시스템과 세상을 바꾸려고 도전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코인입니다. 코인.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신뢰 없이 신뢰를 갖다가 이루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누가 그럼 이 블록체인에 참여를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죠? 요즘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앙 서버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중앙 서버가 있었어야 되는데 중앙 서버가 없이 서로가 다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 서버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맞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노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청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그리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그 구태여 코인을 발행하지 않아도 은행은 이 역할을 하면서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걸 갖다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결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돌이 클수록 돈이 많은 거예요. 여기 이게 저기 마이크로네시안가 거기 섬이거든요. 근데 이 돌이 이 섬에는 없어요. 이 섬에는 없고 옆에 몇십 킬로를 가야 다른 섬에 이 돌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 와갖고 자기 집 앞에 놔둡니다. 이 크고 여러 개 있으면 부자예요. 쟤 돈 많네.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돈인데 써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사면은 이제 요만큼 떼어줍니다. 요걸 깨서 떼어주는 게 아니라 떼어준 걸로 해요. 근데 이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갖고 누구 하나를 갖다가 시킨 거예요. 마을에서. 야, 네가 사람들 요거 물고기 사고 뭐 등 긁어주고 이런 거 요거 요렇게 해줘. 근데 얘가 지 친한 애가 술 사주면은 걔한테 유리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걔가 중앙 신뢰기구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그 블록체인 2.0이라고
그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두 명이 같이 쓴 책인데 거기엔 이 그림은 없어요. 그림은 없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술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록하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기록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능했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기록하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은 야 마을회관에 모여 합니다.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기록하는 수가 있죠. 뭐 알딸딸해서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걸 갖다가 진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딱 지금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누가 해킹을 하려고 해서 가짜로 이렇게 기록을 해더라도 51%가 기록한 걸 진실로 믿어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드로 참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은 그걸 갖다가 51%를 해킹하기 힘들다. 근데 뭐 저기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51%를 해킹해서 블록체인도 깨진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신뢰 없는 신뢰 기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한 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그 장부를 기록한 거.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 장부입니다. 장부를 기록해서 분산해 갖고 장부를 기록했는데 그 장부를 어떤 식으로 그 유지를 하냐면은 고맙습니다. 잠깐 쉬게 해주셔서 너무 딱딱한데 이렇게 유머를 갖다가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니 뭐 아니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난 블록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니 보아나무를 갖다가 옛날에 거래한 거에다가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면 암호화 시켜갖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블록이고 이게 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해킹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킹하면 안 돼요. 예전 블록도 해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전 블록도 해킹을 해가지고 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암호를 갖다가 다 바꿔줘야지 이게 해킹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여기만 해킹, 또 이것만 해킹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중앙 서버가 있으면 중앙 서버 하나만 해킹하면 되는데 이건 다 분산해서 논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분산된 장부를 체인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분산된 블록 장부를 체인으로 연결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더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냥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 기술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이는 이 핸드폰은 초기 컴퓨터보다 그 만 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초기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 그 몇백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술은 기술자들이 해결할 거고 우리는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바꾸는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 재작년 말에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지금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네이버와 미국 등 신뢰받는 3자가 너무 많은 권한과 이득을 갖는 구조인데 이거를 갖다가 분산 장치 체인으로 연결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이걸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미술평론가는 아니고요. 그 뭐 사족을 드린다면은 그 직업을 한번 더 바꿀 생각인데 그 책을 꼭 한 권 쓰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목은 정해놨는데 그리움이 그림이 되고 글이 되고라는 책을 쓰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옛날에 그림으로 표현하다 이제 글까지 표현했는데 왔고 그 그리움이 그림이 되고 글이 되고는 한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한글이 굉장히 그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 말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 회사에서 돈 벌어서 그 이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이 작가들 많이 모집해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요즘 창의적인 시대니까 꿈을 좀 전달해 주려고 하면서 이제 그 책 쓰려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림을 조금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평론가는 아니고요. 이게 비너스인데요. 비너스의 저기 그리스 이름을 알고 계신 분 혹시 다른 이름? 아, 예, 역시 청장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참 놀랬던 게요. 우리 청장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준비했던 말을 까먹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영등포역 근처 이렇게 그 저기 노점상들을 갖다 철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합의를 해가지고 대개 보면은 구청이 메인 뉴스, 중앙 뉴스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올 경우가 뭐 노점상 철거하다 싸운다든지 뭐 재개발 충돌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청장님과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주 좋은 리더십을 발생해 주신 것 같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프로 디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프로가 그리스어로 거품입니다. 그리고 디테가 여인, 그러니까 거품 속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2000년도에 그 수많은 그 인터넷 기업들이 거품 속에서 탄생해서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랬듯이 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갖고 블록체인 기업들도 아마 90% 이상은 뭐 사기거나 거품이거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갖고 도전하지만 그게 다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너스처럼 똑같은 거예요. 거품에서 탄생하는. 그 제대로 된 걸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프로디테는 그 저기 아주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뭐냐면 그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우르노스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 엄마 속으로 자꾸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가이아가 이 지구를 말합니다. 땅. 가이아가 그 자기의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 요 크로노스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의 남근을 잘라서 이태리 앞바다에 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거품이 나서. 그 거품에서 탄생한 게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테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로노스가 그 크로노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세대 교체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습니다. 뭐냐면은 그 인터넷의 세상 중앙 서버를 가진 인터넷의 세상에서 분산 서버를 가진 블록체인 세상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걸 갖다가 그 이게 상징하거든요. 본래는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 피렌체가 이태리의 중심이 된다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비네스가 이제 또 거꾸로 여기 꽃 있죠. 피렌체가 이제 비너스를 맞아들이는 거고 여기 이제 서풍의 신 제프로스하고 그 여자 친구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거품 속에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과연 제대로 가려내고 그리고 이렇게 세대 교체가 세상이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제2의 인터넷 세상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할 때 그 거품 덩어리인 그 프로젝트들한테만 맡겨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바로케 인도해 주려고 하면은 규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 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해주는 그런 안내자들. 그런 안내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저 아름다운 비너스가 탄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는 이 비너스의 탄생이다라고 제가 이 그림 하나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이용했던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를 떠나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을 갖다가 보니까 이걸 기존 인터넷 기업에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를 대체하는 기업도 나오고 에어비앤비도 대체하는 기업도 나오고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기업도 나오고 유튜브를 대체하는 기업도 나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뭐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그 기업을 소유하고서 주주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회사에서 뭐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게 진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굉장히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가면은 구매했을 때 1,000원 줍니다.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뭔가를 나눠주거든요. 이 블록체인은 협동조합과 굉장히 유사해요. 기술적으로 이게 진보돼가지고 협동조합 정신을 갖다가 잘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기꾼들도 많을 텐데 그게 여기는 이제 대주주가 다 갖는다면은 블록체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여기는 참여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누가 참여를 하죠? 여기에는 거기 집을 빌리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해진 가격에 자기가 벗고 에어비앤비는 거기서 수수료를 갖다가 많이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수수료예요. 근데 여기는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긴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부를 확인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집을 제공한 사람들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활용 정도에 따라서 코인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코인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하겠다. 그리고 그 설계한 시스템에 따라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어떻게 널리 선전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이걸 갖다가 맨 처음에 이 코인을 만들면서 이걸 갖다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백서인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걸 운영하는 게 지금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공익법인 형태로 스위스나 싱가포르에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총 1억 개의 코인을 발행할 건데 요걸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 2천만 개 쓰고 그리고 나머지 8천만 개는 향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논아주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요걸 만드는데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 코인 2천만 개를 논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들한테 주주들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참여자들이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주식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내에서 그 코인이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코인의 개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 이걸 쓰려는 사람은 더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오를 거고 그렇게 오르게 되면 아 나한테 재산상의 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식회사는 그 개별 주식당 배당되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은 그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에 따른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총 효용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효용을 극대화해야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진 않지만은 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여러분 여기 이거는 뭐 앞으로 그럼 가격이 얼마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또 써놓은 건데 본원 통화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입니다. 한국은행 해마다 이익 몇 조씩 내요. 웬 줄 아세요? 돈 찍어내면 그냥 그게 이익이에요. 그거 가지고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자기들 건물도 짓고 그래요. 비용은 뭐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통한채 발행해갖고 이자 주는 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찍어내는 거예요. 종이 찍어내는 거. 근데 국가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들이 생기죠. 어디죠? 최근에는 네. 베네수엘라 대표, 네. 그리스 벤. 거기는 돈이 돈이 아니에요. 거기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는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달러하고 금을 사고 있고 그 중산층과 서민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왜 사냐면 저희 어제 아침 뉴스에 아마존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전날까지 어땠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아마존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아마존 마일리지를 구매해서 이걸 가지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베네수엘라에선 구할 수 없는 뭐 희귀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물건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마존에서 달러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왜 중산층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하느냐? 자기들은 돈이 없어요. 이걸 누가 보내주냐면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보내주는 거야. 근데 송금을 갖다 하게 되면은 시티은행이나 뭐 스위프트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적어도 100달러를 보내면 한 20달러는 송금 수수료 뜁니다. 그래서 80달러가 통장으로 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바꾸려고 하면 정부가 달러를 싼 값에 사려고 암시장에서는 100원 하는 걸 10원밖에 안 사줘요. 그럼 달러로 송금하면 손해잖아요. 비트코인 100달러치를 비트코인으로 사서 송금하는 데는 1달러도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서 아마존 마일리지로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되거든요. 지금 남미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소액 송금을 하는 필리핀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데 3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은 3만 원은 송금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보통 한 20, 30달러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앱에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 송금자를 찾아요. 필리핀에 있는. 엄마하고 가깝고 평점이 높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30달러 송금해요. 그럼 이 선수가 2달러 지지머니에 넣고 28달러 페소화로 바꿔가지고 가서 띵동하고 눌러서 1시간 안에 송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화 가치도 안정돼 있고 금융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모르지만 남미,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돈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가 요거보다 좀 낮고 지금 한 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천억 달러면 얼마죠? 110조죠? 대한민국 본원 통화가 얼마죠? 대한민국 규모 이상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미 비트코인은. 이게 단순히 투기 수단이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트코인은 성공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 비트코인이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우리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이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압축드리는 겁니다. 그 주크버크가 그 개인들의 신상 정보를 팔아갖고 돈을 벌었거든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미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딱 요 얘기입니다. 당신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00억 달러를 벌여들였습니다. 나는 내 데이터로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 정보 판매업자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가입하면은 당신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럼 1,000원 드립니다. 뭐 10,000원 드립니다. 이거 주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한번 했다가 맨날 전화 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당신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요. 근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는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라 한번 받은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정보를 지금까지는 플랫폼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면은 블록체인을 만드는 애들은 이제 새로운 인터넷으로 가서 그래야지 참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참여자들한테 많은 걸 돌려줘야 자기 생태계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가 이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자가 이득을 받는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부유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화기 한번 꺼내 보실래요?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앱이 있죠? 그 이제 구글 플랫폼에 이제 앱이 있는 건데 이 도전자들은 그 지금 핸드폰의 운영체계를 갖다가 안드로이드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속에서 이제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2의 인터넷을 만들다는 도전자들은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죠? 제가 이게 지금 다 돼가나요? 네, 그러면 뭐 대략 뭐 여기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 D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앱을 갖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앱이 D앱이라고 합니다. D는 뭐냐면 분산이란 개념입니다. Decentralization이라고 해서 그 중앙 집중을 안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뭐 대략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제 뒤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공개되는 자료니까 이제 받아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진보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피텔 카르스토하고 여기 체 개발한데요. 좀 체 개발화 같은 게 블록체인입니다. 뭐 혁명을 했다고 권한을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이제 볼리비아로 넘어가고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개척해내듯이 그리고 권한은 이제 사람들한테 돌려주죠. 그래서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지금 블록체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가 있는데 스위스 주크입니다. 스위스 주크인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인데 그 블록체인으로 ICO를 하거나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요. 다 거기로 가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연봉 1억 이상 주고 현지인을 2명 이상 채용해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의무 채용 규정이 있고 그리고 있는 거기에 있는 법률회사 회계사를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쿠는 12만 명인데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가 되고 있어요. 그 제가 민주당 그 뭐 최고위원분 한 분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분권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을 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잘하는 나라들이 다 그 지방 도시 정도의 수준이거나 작은 나라 아니면 분권이 잘 된 나라들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이 비트 라이센스가 있고 일리노이주는 세금도 이제 암호화폐로 받고 그 자치분권이 돼 있는 나라들은 어디든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주지사하고 뭐 부산시장이 정부한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게 권한이 이게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권한이 어디로 가냐면은 중앙정부의 과장 이제 사무관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장관을 거쳐서 쭉 내려가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지사보다 이제 사무관이 더 센 거죠. 도지사보다 더 사무관이 센 거예요. 근데 지방 분권이 돼 있는 스위스 주쿠라든지 아니면 뭐 몰타도 뭐 나라이긴 하지만 자꾸 이런 데들은 그 이걸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분권의 필요성이 진짜 크다.
제가 아까 서울시 정무수석이라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뭐 분권 자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좀 머릿속으로 좀 어떻게 보면 들어 있었던 얘기 같고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권한이 영등포구청은 몇 명이죠? 구청 직원 말고 그럼 저기 그 구민들은 38만 그러니까요. 주구보다 3배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세금에 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세금에 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작은 뭐 그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예, 권한을 갖다가 주면은 그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낼까. 물론 우리나라는 스위스는 이렇게 그 산봉우리마다 이제 독립된 도시가 있어서 좀 성격은 좀 달라요. 연방제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블록체인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요시듯이 그거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 자치단체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의 권한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자치분권의 필요성도 제가 한 번 더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돼서 제가 좀 졸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